초심에서 우리가 배울 때에 어떤 자리에 가든지 평소에 지식스님 곁에 있을 때에는 지식스님의 그 일거일동이 그대로 법문이기 때문에 꼭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보다는 그분의 일거일동을 굉장히 심히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 늘 나옵니다만, 동산 노스님이 세계 제1차 불교도 대회에 갔다 오신 후 부산 대각사에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신도님네하고 모두 외국 갔다 오시고 해서 피로연처럼 연애석이 벌어졌는데, 성도사 경봉 노스님이 그 동산 노스님과 사부대진 그 비구니 스님네도 계셨고 보사님네도 계셨고 처사님들도 계셨는데 그 앞에서 이 세계 불교도 대회 갔다 오신 일은 그 고생을 수고하셨으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사부대중을 대표해서 체경례를 올린다 그랬어요. 사부대중 다 웃었습니다. 장난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 당시 전국에서 아! 하는 소리를 지를 만큼 충격적인 법문이었습니다. 그래 모두가 다 우리 스님이든지 철운호 스님이든지 경봉이 자신 만만한 칼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법문. 그래서 일상의 지식들을 모시고 있든지 보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장난 같은 그런 무서운 법문을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 사부대중들 모두 웃었죠. 동산 노신님도 웃고 했지만은 그 칼날이 참 무서운 칼날이었었고 전국에서 그래도 큰 스님 하시면 아 경봉이 하는 그런 놀라움과 충격을 던진 법문이었었고 자신이 만만한 칼질을 했다고 참으로 완전히 대한민국을 발바닥 아래다가 밟아 뭉개는 그런 자신 있는 법문이었었다고 평이 그렇게 날 만큼 그 노스님의 법문 한 토막이 큰 충격을 던져줬던 일이 있습니다. 우린 일상에 뭔가 옛 어른들이 늘이 바람 부는 소리 나무 사계절 변하는 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 소홀하게 그러시고 근래에 뭐 어느 스님이 열반 잘하셨다 어느 스님이 열반 잘하셨다 그러는데 나는 늘 금봉노 스님에게 그런 법문을 들었어요. 금봉노 스님이 참 그 자기가 길러가지고 아까운 놈이다 아까운 살아 있었으면 이때 참 귀중하게 써먹을 놈인데 참 아까운 놈이 일찍이 죽었다 아까운 놈이 일찍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 본사는 어느 계통인지 모르겠어요. 금포 스님이라고 계셨답니다. 마을 성씨가 조시기 때문에 조금포 조금포 스님 그랬는데 금봉노 스님이 상주 용흥사 뒤에 갑장사에 계실 때에 산길로 해서 한 3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계신 선산 대둔사에 그 금포 스님이 계셨는데 매일같이 그 등산 겸 그만 그 뭐라고 할게 경행 겸 해서 수타 그 대둔사에서 갑장사로 넘어오셔가지고 금봉 노스님에게 알았다고 자꾸 떼곡떼곡 달라드니깐 금봉 노스님이 아직 멀었다. 너는 그게 바로 알은 게 아니다 하고 늘 꾸지름을 하셨는데 매일처럼 그저 오시더랍니다. 매일처럼 오셔서 그래서 한 번은 막 인정사정 없이 호되게 닦아붙여 놓으니까 한 3주일을 안 오시더랍니다. 한 3주일을 안 오셨는데 3주일 만에 뛰어오는데 풀풀풀 살았더랍니다. 완전히 달라졌더랍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저기 조금 뭐 눈알이나 뚫렸나 보다 했는데 실제 참 대질러서 문답을 해보니까 완전히 알았더래요. 근데 이 조금포 스님이라고 한 분이 아마 키가 180cm는 되었던가 보죠. 몸이 컸고 그러는데 전생 그 업이었었던지 대둔사에 계시면서 대둔사에서 열반을 하셨는데 몸에 그렇게 병이 많으시고 한평생 그러시다가
마지막에 가실 무렵에 그 병에 누워서 여러 달을 누워서 계셨는데 그 허젓한 외뚜리 산골짜기에 부엌에 고양주 보사님 한 분 계시고 무슨 한 분 있고 그 금포스님 곁에 금포스님의 권속은 아니고 그 젊은 스님 두 분이 같이 모시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숨이 지시는 마지막 날 오후 시간에 나를 업어라 곁에 젊은 스님네가 두 분이 계셨는데도 한참 한 30대 전후에 건장한 스님들인데도 금포 스님의 몸이 워낙 크고 완전히 그저 기진맥진해서 깔아져가지고 혼자서 업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를 업고 마당 좀 나가자 그러셔서 없는데 스님 한 분이 이 앞을 이렇게 잡고 스님 한 분은 뒤에서 금포 스님 두 다리 들고 두 사람이 업은 것도 아니고 은거주 초범한 상태에서 노장님을 모시고 들여 나오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바퀴 마당 돌아라 하더래요. 그래서 마당을 한 바퀴 다 돌아드리니까 됐다 가자. 그래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숨을 거두셨는데 스님네가 곁에 두 분이 계시던 분이 하도 노장님이 평소에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쳤다고 큰 소리 쳐사니까 그랬고 또 허젓한 산골짜기에 낮 시간에 가신 것도 아니고 밤 시간에 가셔 놓으니까 고양주하고 무슨 아이당께 저쪽 방에서 오지도 안 하고 이쪽 방에 그래도 아파도 숨이 붙어 있었을 때 하고 숨 떨어졌다 하루가 중생 감정이 조금 다르잖아요 기분이. 노장님하고 그 셋이 있다가 노장님이 그렇게 가버리시니까 두 분이 허전했고 또 그때만 해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통에 그랬던가 보죠. 노장님이 완전히 숨이 지신 다음에 장난을 쳤대요. 스님 평소에 자신 있다 그랬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하니까 숨이 완전히 진 걸 확인한 후 소리를 했는데 그때 오른쪽 주먹이 딱 그리고 한 30분인가 1시간인가 있다가 이 옷을 갈아입히면서 옷을 갈아입혀놓고 스님 이때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때까지도 손이 뜹니다. 그 다음날 화장터 가서 스님 이때 어떻습니까?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근래에 그 중예 집안에서 채무생사 채상에는 그 생사가 없지 않습니까? 채상에는 생사가 있을 수 없고 용에는 그 생사가 있는데 용무생사의 도리를 끝까지 선 거는 금포밖에 없다. 그러니까 용무생사, 작용상의 용상에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바로 이런 거는 금포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근래에 금포처럼 열반을 잘한 놈이 없었다. 그래서 금봉노 스님께서 그 순전히 그놈의 눈가리를 뚫은 거는 낸데 정화천후 해가지고 이때 살았으면 한쪽 모퉁이 잘 써먹을 놈인데 그 아까운 놈이 일찍이 죽었다. 아까운 놈이 일찍이 줬다 그러시면서 뭐 법의 연이 어쩔 수 있는 근래 어느 스님이 열반을 잘하셨다 어느 스님이 열반 잘하셨다 하지만 실제 내면적으로는 이 가시너그런을 이렇게 꼬집는 것은 내가 벼락을 맞을 소리입니다만 우리 노스님인 용성 노스님도 가실 무렵은 참 비참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덕사 대통의 만공 노스님 가실 무렵 바깥으로 돌기에는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노장님이 그렇게 가셨다고 하지만 가실 무렵의 마지막 모습은 또 그렇게 선지식 답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전강 노스님이나 효봉 노스님 문중은 마지막의 모습이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고 커튼 속에 싹 쌓여버렸으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내 자신이 그거는 모르겠지만 보모사의 동산 노스님도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선지식으로서의 마지막 모습 다 못했고 예, 이렇습니다만 예도론들이 그랬죠. 마지막의 모습 그거는 관계없는 거다. 마지막의 모습은 관계없고 평소에 자기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 일을 마쳐가지고 중생체접이든지 하실 일을 다 하셨으면 그만이지. 마지막에 모습 그거 쳐다봐가지고 그 스님을 평가한다든지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가 하는 짓이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깎은 스님 내가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거의 그분의 한평생을 점을 치는 것 같은 그런 풍속이 많이 있습니다. 세속 사람들도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죽는 시간까지 딱 알아가지고 아들들에게 부고 보낼 자리 전부 초다 해서 부고 초까지 다 해놓고 그 장에 가서 초상에 쓸 물건들 준비 다 시키고 초상 나고 난 뒤에 죄를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는 어떻게 지내고 무슨 죄는 어떻게 지내고 그것까지 전부 다 일러놓고 이렇게 숨을 거두는 그런 어른들도 계시고 내가 곧 대구에서 그 여덕령 조사님 지금 가셨죠? 망상 피봐가지고 태국 갔다 온 다음에 동화사 들어가는 쪽에 태국교를 우리나라에 지어가지고 유지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던지 여덕령 조사님, 예, 그 여덕령 조사님의 어머니하고 마지막 가실 때 인연이 있어가지고 묘하게 고그 노보사님 마지막 숨 거두는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참 묘한 인연이었었어요. 어떻게? 그 노보사님은 초기에는 부처님 이걸 몰랐어요. 초기에는 부처님 이걸 모르고 그저 북두칠성님밖에 몰랐어요. 초기에는. 충남 이쪽 연기 쪽에 계셨던 분인데 남편 일찍이 돌아가시고 아들 그 동명처사를 기르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들을 한약사를 만든다고 어떤 한약방의 어른에게 맡겼어. 여러 사람을 사사하면서 한약하는 약 제조 방법이나 진맥 방법이나 이런 전부 다 알았는데도 동입에서 나와가지고 입에 풀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그저 부처님도 모르고 집 뒤뜰에 그 옛날 다대미 돌만한 판판한 돌 하나 갖다 놓고 밤중에 꼭 나와가지고 여름이건 겨울이건 차운 물에 세수하시고 나면 그 머리까지 그 차운 물로 탁 쓰다듬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빗으시고 다시 나와가지고 세수하고 들어가셔서 사발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국물에 가서 맑은 물을 딱 떠다가 그집 뒤에 다대미 돌 같은 돌 위에 갖다 놓고 어떻든 밝으신 하느님 그렇죠. 명천 하느님 옛날 할머니들 축원이거든. 명천 하느님 밝고 밝으신 하느님 뭐 요새 교회에서 하는 하느님의 규정이 완전히 다르죠. 그 옛날 할머니들이 명천 하느님 하시는 그 기도 축원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규정 지는 하느님하고는 다르죠. 밝고 밝으신 명천 하느님 내 아들을 성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말을 계속 하셨는지 모르는데 하루 저녁에 매일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사발을 들고 이 우물에 가서 물을 들고 오는데 사발이 손가락에 딱 들어붙더라고요. 사발이 손가락에 붙는데 놀래가지고 손을 놔버리는데 사발이 떨어져서 깨져야 될게 그대로 손가락에 사발이 붙어있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그다음부터 시작해서는 그때까지는 사발에 표가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요 자리 손이다고 내일 저녁에 요 자리는 자기가 어디 어느 자리 어느 무통이 늘 잡는 자리라는 표가 나지를 않으니까요 사발을. 근데 그날 저녁에 사발이 손가락에 딱 들어붙은 자 하면은 이큰 손가락이 딱 잡는 자리가 사발에 온팍 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물을 떠도 딴 자리 건드리지 않고 그 자리 손가락 딱 잡는 자리 그 자리를 늘 들고 이 정하수 물을 떠다 놓고 기도를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꿈에 너의 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가서 큰 대자가 뜨는 고을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너의 아들이 성공한다. 그래서 연기에서 대구로 내려오셔가지고 대구 대남 한약방 하면은 여동명 조사 전국에서도 조금 이름을 날릴 만큼 그랬고 그 진맥하는데 신기가 약간 있는지 진맥은 귀신처럼 맞춘다 그랬죠. 진맥은 그 귀신처럼 하시는데 약 처방은 잘 맞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떻든 진맥은 어떻든 뚫어지게 하는데 아마 신기 같은 진맥이 아닌가 그런 평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떻든 대남 한약방에서 그분이 성공하셨죠.
성공하시는데, 이 노보사님이 대구 쪽에서 늘 다닌 자리가 그, 남산동에 보현사 오시는데, 평소에 그, 친구가 누구 잘 없지만은, 자주 얼굴 마주치는 보사님하고 인사 없어요. 쎄 웃으면서 들어오면은, 왔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하는 인사고, 뭐, 한평생 절에 와도 자기 손으로 촛불 하나 켜거나 향 하나 올리려는 생각을 안 해요. 혼자 오실 때는 몰랐지만 늘 무슨 모임에 이렇게 오시면 모두가 다 향 꼽아놨고 촛불 켜놨으니까 한쪽 끝이 그저 밖에 나오는데 한쪽 끝이 으슥한데 딱 해서 삼배하고 앉으시면 그대로 계시다가 법문 듣고 그저 삼배하고 나가면서 자리 쌔 둘러보면서 쌔 웃으면은 네, 먼저 갑니다 하는 인사고 그런 자리 왔다고 신도님네 하고 무슨 일상 대화나 제대로 말도 없고 언제나 조용하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그 연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하실 무렵을 그 상종을 하는데 조금 지나가는 연이었었는데 그 마지막에 그 숨을 거두실 무렵을 보현사 스님을 모시고 가도 안 하고 동화사 쪽에 그 부전 스님을 모시고 가도 아니다고 해서 어떻게 나한테 연락이 와서 갔더니 쎄 웃어가지고 며칠 거의 있었습니다. 며칠이 있었는데 밤중에 숨졌어요. 밤중에 숨졌는데 그날 저녁에는 아마 밤을 못 넘기실 것 같다 그래서 아들들하고 며느리들하고 전부 손자들하고 곁에 있었는데 뭐 밤중까지 시간이 괜찮아가지고 또 고단에서 저쪽 방에 가서 자는 사람도 있고 뭐 곁에서 그대로 쓰러져서 자는 사람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단주로 염주를 돌리고 있다 깜빡 좋은 것 같아요 나도 깜빡 좋은 것 같은데 이 아주 어여쁜 아가씨들이 한 20명 그렇게 차려있는데 가마를 참 아름다운 꽃 가마라 그러죠 가마를 딱 갖고 왔습니다 가마를 딱 갖고 와가지고 노보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나가서 노보사님이 가마에 올라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선지 그 무슨 종소리라고 할까, 풍경소리 같은 소리가 이렇게 나고 그래서 깜빡 졸다가 이렇게 딱 눈을 떠보니까 노인 마지막 순간이죠. 그래서 아들들을 이렇게 며느리들을 들고 깨워가지고 염불을 하라고 그러는데, 한 30분 염불을 하다가 뭐, 염불이 됩니까? 그 자기 어머니가 숨졌는데, 그대로 우름바다가 되고 해서 내버려 두고 맞춰버렸습니다만. 이 노인이 그, 평소 살았을 때에 지금 그 동명고사 그 동화사 들어가는 입구에 태국절처럼 한그 위에 가면 자기 어머니 산소가 있습니다. 원래 지금 절터는 자기 밭이었었고 그 위에 어머니 산소는 그한 100평이나 한 200평 먼 때는 그거는 남의 땅이었습니다. 요동명 처사가 그 자리를 자기 어머니 산소로 딱 점을 쳤어요. 점을 쳐놓고 어떻든 저 밭을 사놔야 우리 어머니가 가신 다음에 저희 어머니 산소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그 밭을 살려고 하는데 밭 주인이 절대 안 파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밑에 절 지어놓은 그 넓은 땅한 3,000평 되는 밭하고 한 불과 200평밖에 안 되는 그 밭하고 바꾸자고 그래도 안 한다고 그러고 시가로 몇 배를 주려고 해도 그 땅을 안 판다는 거예요. 밭 주인이. 여동생 처사가 자기 어머니 가실 무렵까지 그 밭을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산소는 꼭그 자리 해드렸으면 하는 욕심은 있는데 밭 주인이 안 판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실 무렵에 어머니 산소를 어디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숨지면은 묘토 생긴다. 내 숨지면은 묘토 생긴다. 근데 그 노인 딱 밤중에 숨졌는데 꼭 자시죠. 밤중에 숨졌는데 이튿날 처섭에 밭 주인이 밭사라고 뛰어왔어요. 평소에 그렇게 막몇 갑절 그 비싼 값을 준다고 해도 안 판다고 하고 그 밑에 거의 3,000평이 넘는 밭하고 불과 200평도 채 되지 않은 밭하고 그렇게 바꾸자고 해도 안 한다고 하던 사람이 첫 새벽에 밭사라고 뛰어왔어요. 노인 숨진 줄 모르고. 그래서 그때 노인 말이 내 숨지고 나면 묘토 생긴다는 말이 맞았죠.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셨는데 49제 어디 가서 모실까요? 오대산에 가면 복을 지을 일이 생긴다. 그때 마침요 상원사에 하남 노신, 방하남 노신님이 거쳐 하시던 요사체가 불이 타고 난 다음에, 동명고사 어머니 49제 지내러 온돈 가지고 그 요사체 다 지었죠. 근간에 그 뭡니까?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전국의 스님네 조금 고생할 무렵에 주지 스님이 분신 자살한다고 집만 없애버리고 지금 요사체도 없어져 버린 상원사 곳 저기 옆에, 예. 곧 저 여동명 처사 어머니 49제 지내러온 돈 가지고 단독으로 딱 지었던 요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대산에 가면 복을 지을 일이 있다 하신 그 말씀 맞았죠? 집에 불이 나가지고 가재도구가 다 탔는데 어머니의 위패, 조이로 만드는 어머니의 위패가 눕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고스란히 그 불 속에서 가재도구가 전부 다 타버리고 영단 빈소짜리 영단짜리 해놓은 데까지 다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타는데 이 위패가 불에 끓이지지도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보존이 됐어요. 이런 분의 모습을 볼 때에 이런 분의 모습을 볼 때에 한평생 수도생활을 하고 정진을 했다는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들을 쳐다보면 참 비참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죠. 어떻든 이거는 뭐 첫날 황하단 노스님의 그 열반의 모습을 말씀드렸지만 안으로 피나는 정진이 계속돼야 되지 그러질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님 내 열반의 모습이 속인들보다 못하다는 이런 평을 듣는 지금 딴 탈은 없죠. 단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 그만큼 우리가 그 바깥의 모습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꾸지름을 들으면서도 바깥 생활에 그저 이름, 물질, 수용 이런 데 떨어져서 안으로 그만큼 정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지 다른 게 있습니까? 금포스님의 열반하신 모습이나 그 대구 요동명 처사 어머니 그 보사님의 그 마지막 열반한 모습이든지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든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딴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이 반살림이라고 어떤 그 내 시자신님이 그래 스님 반살림인데 법문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두 토막 엮어봤습니다.